안녕하세요. 2019년 7월 12일 금요일 좋은 아침 함께하는 3분 공감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오늘은 초복. 날씨는 많이 덥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요, 꼭 보양식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늘 그냥 좋은 사람으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를 소망해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금요일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인격이 주는 보답입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 좋다거나 노래를 잘해서 좋다거나 집안이 좋아서 좋다거나 그런 이유가 붙지 않는 그냥 좋은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이유가 붙어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그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날, 그 이유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는 날, 얼마든지 그 사람을 떠날 가망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어디가 좋아서 좋아하느냐고 물었을 때 딱히 꼬집어 말 한마디 할 순 없어도 싫은 느낌은 전혀 없는 사람. 느낌이 좋은 사람이 그냥 좋은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없는 침묵 속에서도 어색하지 않고 한참을 떠들어도 시끄럽다 느끼지 않는, 그저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 속에 서로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사람. 그냥 좋은 사람이 느낌이 좋은 사람입니다. 느낌이 좋은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냥 좋은 사람입니다. 글, 구성, 윤정근, 나레이션, 이온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이 좋다.